지평선 아래에 솟구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력 있는 나무 뿌리처럼 솟구치는 것인데,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희망의 그 오브제이고, 이 희망의 오브제에 대한 것들을 수직과 수평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요. 이 공연의 주된 오브제가 이제 무대에 있는 오브제는 책이에요. 이제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이런 이상적인 영역들이 축적되었고 작품 안에서 낮장으로 이렇게 해체되어지고 또 다시 종합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의 오브제를 중심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게 말의 성격. 어린왕자 주민들.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의 소리는 이 책에 있는 이성적인 부분들이 직접 이 사람의 육성으로 통해서 나오는 소리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에 대한 이제 그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. 희망에 대해서는 한마디.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구조에 있어서는 이제 정강표 사운드 디자이너님과 이제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, 이 사운드 구조도 어떤 시간의 이런 긴 역사성과 그 외에 다른 해프닝 같은 어떤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상충되어지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.